아이스로 빨리 먹는 거야. 경아. 맞아. 잠깐만. 야 이게 뭐야? 에스 저거 저거 알 거야. 어떻게? 형 이게 프리어야 되겠어. 아 알겠어. 한 번째. 아이스. 잠깐만 지금 호시 갑자기 못 맞추네. 그럼 호시 다음으로 천천히 모리스였어. 원우 담상 여자 타이머래요. 아 여자 타이머. 와 여자 타이머. 자 여러분 한 명씩 우리 그러면 한 명씩 시청자분들이 저희의 목소리를 다 정확히 들으시려면 한 명씩 얘기하면 잘 들리게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명씩 소개 후에 야자 타임을 한번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그러면은 마틴 형들이 가장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아까 사실 저희가 아니, 이거 동의를 한번 그럼 구하고 갈까요? 형들의 동의. 네. 어차피 어차피 네. 동생들이 네. 어차피 동생들이 과반수예요. 근데 저는 지키고 지킵니다. 아, 네. 꼭 하고 싶은 거 같은데 꼭 하고 싶어. 얘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자 그래. 일단은 쿱스 형 일단은 이어폰을 끼워주세요. 아 한번 끼워주세요. 자기의 모니터가 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21살 에스쿱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목소리 멋있다. 목소리가 멋있어. 목소리 멋있네요. 저도 해볼래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안 할래요. 아 네. 그럼 네 그럼 목록쟁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어 이런 댓글 너무 좋아요. 어떤 댓글? 뭐? 강아지 못생겼다고. 강아지 못생겼대. 강아지 뭐야? 강아지 누구야? 완전 많다. 강아지 여러분 저희 소개 하나요? 단체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쿱스 형 했으니까 우리 정환이 형부터 네. 차례대로 따라가. 21살 정환입니다. 네, 21살 지수입니다. 조슈아. 조시와. 조슈아. 네, 저는 20살 준입니다. 오. 네, 20살 호시입니다. 네, 20살 원우입니다. 아, 다 망가. 네, 20살 지훈입니다. 아니, 20살이라니. 네, 안녕하세요. 18살 이석민입니다. 저기요, 19살입니다. 아, 나이 헷갈려. 안녕하세요. 19살 민규입니다. 아 잠시만요. 민규 씨, 선호홀릭 개념님께서 가운데 오빠 꽃보다 남자의 김범 씨를 그대로 다운된 듯한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네요. 네, 어떠세요? 좋습니다. 왜 이렇게 또 떨려요? 당황했어. 네, 그럼 다음 순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살 명호입니다. 뭐, 그다음 누구죠? 아 저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승관입니다. 예, 저는 18살 권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17살 찬입니다. 네. 세븐틴 17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 멤버들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아, 사실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따끔한 충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다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이 관심이 너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세븐틴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하는 것도 보면은 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맞아요. 저희 오래 봐야 예뻐요. 네. 세븐틴도 그렇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여러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면 저희는 다음에도 또 올 수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여기서 또 지금 초콜릿? 네. 아유. 영호 어떻게 영호 어디고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윤호호영 공룡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네. 창군을 위해서 야자차 한번 야자차 총리 산다고 하면 아니 나를 위해서도 아니 아까 많이 힘들다고 아까 인터뷰 했어요 저희끼리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많이 힘들다고 눈물을 훔쳤어요. 네, 네 화투님께서 연예인인 척 노 화준님께서 아 왜 이렇게 연예인인 척함. 네 이쯤에서 그럼 다시 한번 듣고 가실게요. 최현희 선배님 어글리 들었는데 저희가 과연 얼마만큼 네. 저희는 연예인인 척을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차피 연예인 될 거니까요. 네 그렇죠. 연예인인 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찬군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세요. 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세븐틴이 그 요즘 자꾸 나한테 이렇게 뭐라 좀 약간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 형, 형. 아, 쉬었다. 형, 뒤에 쿱스 있어요. 쿱스야! 쿱스 있대. 자냐? 자냐? 조심해라, 너. 지훈아, 웃겨? 웃으면 안 되지, 지훈아! 아, 성민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 죄송합니다. 성민아, 좀 혼나. 아, 죄송합니다. 성민아. 아니, 정한아. 아, 네. 말이 없어. 아, 말을 해, 말을. 말 좀 해, 정한아. 안 매자. 네. 죄송합니다. 네. 무서워요. 형님, 저희 죽어요. 숙소에서 사랑한다고 저한테 또 해주네요. 숙소에서 사랑을 마음껏 보여준다고. 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야자 타임은 원래 3분으로 했는데 이렇게 아, 오디오가 겹치는 관계로. 네. 아, 한 명씩 한 명씩 하고 싶은 말 하자. 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아, 하고 싶다. 만나. 그래, 그러면. 네, 저는 다. 괜찮아, 괜찮아요. 어, 그냥 차 아니야, 차. 아, 너부터 해 그냥. 저부터 해. 어, 네가 제일 무서워. 한 명씩 말하자. 한 명씩 말. 그 뭐지? 어, 수녀. 내가 안무 그 도와주려고 하면 이렇게 잘 좀 도와줘. 아, 미안해.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그 수녀 그만 좀.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만 좀. 아무튼 좀 조심 좀 해, 다들.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세븐틴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저희는 아, 저도 아까 한번 실수하고 나서 그 승재 그 쿱스 형이 저 기속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정신. 어, 큰일 났다 이거.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번호인가요? 번호, 예, 저죠. 네, 번호 형 해주세요. 아, 나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승영아. 아이고. 어제 우리가 아, 잘한다. 농구하러 갔잖아, 농구하러. 어. 근데 택시를 잘못 내렸잖아, 그때. 근데 그때 어, 너무 멀어 가더라. 잘못 내릴 수도 있지. 아니, 아이고. 잡은 친구라고 말을 했는데 뭐 다음 곳을 내린 거 어떡해. 그래. 미안해. 혼자서 깔릴 수도 있지. 미안해. 아, 승관이래, 승영아. 미안해. 네, 진짜 그때 미안. 너무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아, 네. 미안. 아, 여러분들 방송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야자 막내 라인만 하고 네. 어, 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오늘 진심이야. 네. 죄송합니다. 결국 막내만 했다는 거. 네. 네. 승관씨 너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어, 세븐틴 스타일 민주님께서 아프리카에서 한 방에 13명 나온 최초입니다. 아, 이렇게? 오, 오, 오 그렇네요. 저희가 또 이렇게 최초가 되네요. 네, 저희 세븐틴 스타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 오늘 할 얘기 없어요? 어, 매우 뜻깊은 이렇게 좋은 와, 프로그램에 저희가 방송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또 찾아 들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너무 더 해드리고 싶은데 네. 감사하다는 게 가장 올바른 네. 말인 것 같습니다. 훈이 형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다큐 됐어요. 아, 네. 이 친구가 이런 매력 있는 친구인데 네, 굉장해요. 네, 그리고 정한 군도 네, 네. 한번 한말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꾸준히 정한 군. 아, 그래요? 아, 근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네, 정한 군 하고 마무리 바로 가도록 할게요. 전 팬분들한테 네. 하겠습니다. 네. 팬분들 저희 이거 아프리카 TV 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봐주시는데 항상 이렇게 꾸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저희 관심 가져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은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예. 네. 감사합니다. 방 지은님께서 방송 이틀 전부터 설렜다고 저도 사실 이게 쉽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다시 또 언제 또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생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렇게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아프리카 TV, 세븐틴 TV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어, 반응이 저희를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막 방금 11시가 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마무리하고 네,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하루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설날이 돼서 꽃받침을 원하시는...